이시종 지사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년 화두로 강호 대륙을 발표했습니다. 강호 대륙은 강호축을 개발해 충북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본격 추진해 강호선을 완성하고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지사는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로 2019년을 강호대륙의 큰 뜻을 이루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제369회 정례회 일정을 끝으로 출범 첫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11대 충북도의회는 개원 후 모두 5회, 86일의 회기 동안 1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가치로 도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을기업운영 전수조사와 보조금 감독 강화, 영세소상공인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처음 실시한 교육위원회 북유럽 국외연수는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며 국외연수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1월 말까지 도내 2,440개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은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유독가스 질식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스시설 배관 연결 상태와 가스 누출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방화시설 관리 상태, 누전 차단기 설치와 작동 여부 등입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미래 인재 육성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충청북도는 학비가 비싼 자율형 사립고 대신 공주 사대부고나 한일고 같은 농어촌 자율학교가 적합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 대상 지역으로 국책기관과 생명공학 기업이 모여있는 청주 오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북지역 고등학교 수업료가 11년 연속 동결됩니다. 청주지역 모든 고등학교는 연간 129만 4천원, 청주외 시지역 일반 고등학교는 연간 94만원, 면지역 일반고는 80만 6천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학년도 이후 수업료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856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지정 범위는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이며 앞으로는 신규 시설 인가와 폐쇄 때 금연구역이 자동으로 지정 해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옥천군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옥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입학하거나 전입하면 중고등학교 재학 중 한 차례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교복을 구매한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내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보은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보은군은 사회재난구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회재난을 당한 주민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보은군이 먼저 지원하고 원인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정보마당입니다. 충북도립대 평생교육원은 오는 28일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충주음악창작소에서 근무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합니다.